연속된 것에는 패턴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거거든. 그겁니다. 연속된 것에는 반드시 패턴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의 가장 큰 축, 그게 바로 패턴이라는 겁니다. 패턴. 그렇죠? 예. 일정한 규칙. 예. 그 일정한 규칙을 찾는 노력. 그게 분석가가 할 일이고, 그 찾아진 패턴을 모델화 해가지고, 그걸 시스템화 하는 거. 그게 그 빅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그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이제 분석의 이제 4단계라고 하는 어떤 그거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써먹는데 있어서 이런 네 개 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예. 기술 시간인데 분석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 기술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단 어떤 거를 할지를 정하고, 어떤 분석을 할지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럼 기술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분석의 4단계 뭐냐면, 개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를 저희가, 예, 분석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현황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현황 분석. 예, 현황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하나하나 데이터가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 인식이 된 것들을 연속선상, 시간적으로, 아니면 여러 공간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관계적으로, 예, 아니면 뭐 주체에 관련돼가지고, 그렇죠? 예,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인식을 한 거를 그렇게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쫙 펼쳐놔요. 예,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아까 뭐가 찾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패턴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찾는 분석을, 예, 진단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단 분석. 예, 현황 분석을 하고 진단 분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진단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발견되는 게 이제 패턴이 이렇게, 예, 도출이 되고, 이 패턴을 우리가 일반화된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델링. 예,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 자, 모델링이 된 어떤 식이, 공식이 세워졌어요.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예, 입력을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예, 뭐냐면은 이 공식에 의한 예측된 값들이 나와요. 그렇죠? 미리 가정된 값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예측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측 분석. 예측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 최적화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적화 분석. 실제 그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이어져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부분 현황 분석하고, 예, 진단 분석을 하는, 예, 이 부분이 분석 기법적으로는 이제 통계 분석의 영역이, 예, 현황 분석과 진단 분석입니다. 예, 패턴까지 찾아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모수를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모수 속에 있는 어떤 패턴이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통계 분석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통계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통적인 어떤 CRM, 예,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이런 거,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 쪽, 맨날 이것만 하는 거, 현황 분석하고 패턴만 찾아.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라고. 데이터 분석을 해내면은 항상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자, 그런다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항상 듣는 거예요. 예, 이 통계 분석 하고 나면은. 그럼 딱 이제 보고서만 나옵니다. 이 통계분석하고 나면은 뭐 데이터 뭐 샘플링을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그 어떤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뭐 T검증을 한다든지 K검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딱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자, 어쩌라고. 그쵸. 근데 이거를 극복하고, 그쵸. 예. 새로운 미래를 미리 알게끔 하자. 알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 니즈를 만족시켜 주게끔 하는 그거. 그게 바로 빅데이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빅데이터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예측 분석이죠. 예측 분석. 그러죠? 예측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빅데이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찾아진 패턴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 이론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런 부분이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의 영역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전통적인 통계 분석이 현황 분석하고 진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예, 거기서 찾아진 패턴을 가지고서 모델링화 시키는 부분이 데이터 마이닝의 역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샘플링이 거의 없어요. 샘플링이 없고 이미 주어진 모 데이터 속에 있는 패턴을 정규화 시키는 게 데이터 마이닝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모델링이 됐어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뭔가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예측을 한 번만 합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맞죠?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 기법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속 예측된 값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뭐 최적화 분석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어떤 그 컨설팅 접근이 이제 최적화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통계 분석의 영역이 이 현황 분석과 진단 분석 딱 여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나보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라는 거를 다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왜? 샘플링의 기법의 문제도 있었지만 데이터 소스 자체가 약간 좀 한계가 있었어요. 데이터 소스 자체가.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고 나서 모델링 되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적 부분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머신러닝. 예,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알파고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머신러닝이 굉장히 이제 그 인기를 이렇게 그죠? 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빅데이터 기술을 배우러 오신 겁니까? 머신러닝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겁니까? 예.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면 나는 뭐지? 지금 헷갈려 하실 거예요. 굉장히. 맞죠? 근데 결국에는 머신러닝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자동화된, 그렇죠? 큰 데이터, 빠른 데이터를 자동화된 예측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지금. 결국엔 그게 다 머신러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머신러닝 기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어떤 그 기법이 뭐냐면 지도학습 중에 바로 예, 분류 쪽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예, 분류. 뭔가를 이미 그 한쪽 과거 데이터가 다 이렇게 라벨링, 그러니까 이름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류가 돼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분류에 속할 것이냐. 맞죠? 지금 이게 가장 뜨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분류 기법이 결국에는 예측 기법하고 거의 동일시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 반면에 이제 그 딥러닝 쪽 영역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뭐 이미지를 막 갖다가 한 100만 장 넣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뭐 고양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더라.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딥러닝 쪽이잖아요.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분류인데 그 시도를 하는 그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하나하나 이게 고양이다 아니다를 정해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고양인지를 판별해 주는 거를 그 어떤 비지도 학습적 접근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예. 그게 가능할까? 뭐 최근에 뭐 구글에서 했다고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다 그 이미 라벨링 분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어떤 그런 결과를 그 구글은 이제 2013년도에 한 거죠. 이따가 오후에 그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쪽 하면서 이제 좀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맞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실패를 하더라. 그죠? 예, 한 5번 정도 했더니 실패를 하더라. 그랬더니 한 번에 대해서 예, 개별적으로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어떤 연속된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그런 패턴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이 패턴을 정규화시키고 표준화시켰더니 어떤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에 의해서 6번째 나갈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하고 이런 행동을 예, 하고 하는 어떤 최적화된 값이 예, 도출이 되더라.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접근 예,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 예측조로 가야 돼요. 예측조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회사는 좀 약간 달라요. 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걸 안 해. 이걸요. 예, 진단 분석을 안 해. 진단 분석을 이걸 못 해. 그리고 예, 왜냐면 개별적인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게 내고 뭐 민맥스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시계열 축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변화는 뭔데? 연속적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의 변화값. 그 변화값이 바로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 찾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결국에는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니까 패턴을 못 찾아내니까 예, 뭐가 안 됩니까?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델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시스템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어떤 뭐 빅데이터 시스템, 추천 시스템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더라. 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마오시나 스파크나 하둡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자동화되고 더 빠르게 해주는 어떤 그런 툴이죠. 툴. 그 툴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툴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변수화시키고 예, 그 변수화된 걸 가지고서 마우시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추천 값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더라 이거죠.